그 예수의 하신 일은 하루 그의 하루에 24시간의 모든 생활과 모든 순간들이 다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이루고 있는 겁니다. 그래서 그게 그런 말씀이십니다. 그의 생활이 말씀이요, 그의 하신 일들이 말씀이요, 그의 체험이 말씀이요, 그가 일하시는 모든 일이 말씀입니다. 이를 성령이 오셔서 그 말씀을 인치시고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을 진리라고 합니다. 우린 이때 어디로 갈 겁니까? 여러분 가족 중에는 이미 심판을 받았으므로 거기 가요. 그건 뭐 기회도 없고, 죽신이 죽으면 다시는 기회가 없고, 어떤 사람은 심판을 받아서 구원받지 못하고 심판을 받아야 할 양심에 매인 사람들, 율법에 매인 사람들이 있고, 어떤 사람은 오직 은혜 받아, 오직 은혜 받아 자기의 양심의 선악을 아는 그 기운으로 교회 생활하지 않고 은혜 받아 사는 사람은 낙원에 순간에 들어갔다가 주님 재림하실 때 부활에 이를 겁니다. 주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그가 죽으신 것은 그분이 운이 나빠서 죽은 것이 아니라 시대를 잘못해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. 그는 율법에 매인 사람들, 곧 선악을 아는 양심에 매인 사람들을 위하여 대신 죽으신 겁니다.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도 이미 끝났다, 이것까지는 이제 알 수가 없네요. 절대로 이제는 율법에는 아무 효력이 없어요. 선악을 아는, 분별한 선악을 분별하는 양심 가지고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. 지옥 갑니다. 은혜 받아야 합니다. 주님의 목마르다 하시는 것은 주님 자신이 절규가 아니라 지금 인류의 영혼이 그렇게 목마름을 대신 대원하는 겁니다. 여러분, 나는 지금 내가 알지 못하고 있는데 바로 내 영혼은 그렇게 목마른 거예요. 그래서 성경에 사람의 사정은 사람의 영만이 아는데 이는 성령으로 인해서 그 사정을 하나님만 하신다는 거예요. 사랑 여러분, 우리는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신앙이 심포도가 되지 않도록 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. 때가 지나요. 지금이 그때입니다. 지금이 은혜 받을 만 때요. 지금이 구원의 때요. 지금이 바로 주님께 봉사할 때요.